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옥스터입니다. 이쪽은 와이프입니다. 여러분 영화 오늘은 주말엔 드라이브를 가고 있어요. 오늘 타보기만 할게요 촬영을 하고 바로 주말엔 드라이브를 찍습니다. 네, 뭐 계획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찍는 거야. 요즘 너무 뭔가를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주말에 드라이브 가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은 스타필드에 흑차 거치대 있는지 한번 보러 가는 중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구독자가 21,500명이 된 신사용의 채널 수익은 얼마인가? 과연 이놈은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는가? 적자인가 흑자인가? 그리고 여러분 도와주세요 굽신굽신. 도와주마! 형님들! 항상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중간에 껐다고. 컷! 그러니까. 1번 스타필드. 나 한 손 씻고 싶다. 쉬도 마려. 짱쓸. 갔다 올게. 뭔가 그때 한번 할까? 그렇지, 우린 돈이 없지. 이따가도 말을 하겠지만 돈이 없습니다. 요새 차에 다 꼬라박는다고. 여기 가볼까? 원더플레이스? 완전 브이로그네? 신사용의 옷을 고르는 방법. 싼 곳을 간다. 큰 걸 찾는다. 입어본다. 안 산다. 요새 반팔 나오네 진짜. 반팔 나오는 와중에 패딩 입고 있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창피해. 나 이제 촬영 안 해야겠다. 아, 볼 게 없네. 볼 게 없어. 내가 이 바지를 자라에서 샀는데 거의 몇 년째지? 한 5년 입나? 아니야 3년? 그거밖에 안 됐다고? 코로나 비슷하고 샀어. 빵꾸가 날 지경이라서 제가 이렇게 아끼면서 살고 있어. 옷이야 무슨. 그걸로 고급이 한 번 더 넣지. 고프로 너무 빡쳐요. 또 뻥 났어. 짜증나. 맥주 봐서 흥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켈러. 이게 저희가 신혼 때 이게 8캔을 먼저 샀었지.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왔는데 이게 3박스밖에 안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 3박스 다 사갔어. 대박. 감사합니다. 오, 흑차 거치대를 사네, 뭐 옷을 사네 하다 결국엔 맥주 사들고 가네. 우리가 그렇지 뭐. 우리 또 뭐 해? 주말엔 드라이브 해야지. 맥주 사러 온 게 아니야,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 쇼핑하러 온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어디야?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기 모차로브에서. 아, 그 사진 찍으셨죠? 네, 맞아요. 대박. 안녕하세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렌이 이렇게 트렁크 용량이 아주 좋습니다. 자, 맥주 들어가고 헬멧 들어가고 세차용품 들어갔지, 내 옷 들어갔지, 짐벌까지 이렇게 싹 들어가는데 아주 여유롭죠. 베렌 사세요. 결국엔 거치대는 안 사고 맥주만 사고 탈출했습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유튜브 수익 공개. 과연 욱스터는 흑자인가 적자인가? SSY는 이대로 괜찮은가? 신사용 채널을 만들고 그 전까지는 진짜 별 볼 일 없었다가 벨로스터 N을 구매를 하고 관련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구독자도 늘고 주목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했죠. 아주 핫한. 원래는 이제 구독자 1000명 이상 그리고 4000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이 있어야지 수익 창출이 돼요. 근데 그게 된 시점이 1월인가 2월인가 일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수익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수익을 두 번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2월달부터 지급이 된 거네. 1월달 걸 2월에 받고 3월에 한번 받았고 이제 4월에 또 받을 거고 지금 두 번 받았으니까 1월부터 된 게 맞네. 1월달 첫 번째는 얼마가 나왔냐면은 달러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환율 계산해서 들어온 돈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와이프도 몰랐던. 몰라? 알잖아. 모르지. 몰라? 그럼 이번에 알면 돼. 그래. 첫 번째 2월 달에 받은 거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근데 70만 원 조금 넘게 수익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받은 금액이죠. 저번 달에 받은 금액이 엄청 뛰어서. 아, 또 말하니까 기분 좋네. 210 얼마였지? 210 얼마 정도가 거의 3배가 늘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달 수익은 살짝 좀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 지급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조금 떨어진 걸로 나와요. 그 추정 수익을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서킷도 다니고 컨텐츠 만들겠다고 생쇼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한 달 기름값만 80만원인데 오빠가 한 달에 한 80만원 기름값 쓰고 있고요. 서킷 간다고 이거 한 장에 5만원이거든요 세 장에서 15만원. 타이어도 뭐 100만원 랩핑도 했어. 랩핑도 했어. 엔진 오일도 해. 휠도 바꿨어. 아무튼 엄청나게 썼어요 진짜 돈을. 제가 뭐 물론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쓴 거는 아니지만 뭐 제가 좋아서 한 거죠.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까지 운영하는 거에 대한 뭐 후회라던가 불만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사실 힘들어요. 서킷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담도 많이 되고.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또 재밌다 뭐 계속 알려달라 뭐 서킷 가서 또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요청을 받는 게 저는 더 기분이 좋거든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너는 본업이 뭐냐. 저는 SSY가 본업입니다.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제가 다 하거든요. 아, 아무도 뭐 돈 주고 쓰는 사람 없고 외부로 고용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해 우리 오빠. 고맙습니다. 딱 눈물 한번 흘려줘요. 심경고백. 심경고백 도와주세요. 뭐야 갑자기. 심경고백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타이어값 너무 부담돼요. 모든 타이어 브랜드 관계자분들. 아 맞아 요거. 제가 댓글을 다 보잖아요. 몇몇 분들이 지금까지 영상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있었는데 구독을 안 누르고 있었네요 하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안 눌러져 있으면 눌러. 제가 뭐 막 뭔가를 되게 거창하게 기획을 하고 막 웅장한 스케일로 내가 오늘 다 박살내버리겠어요 이런 식의 컨텐츠는 저는 못하거든요. 소소하게 재밌게 같이 여러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만들게요. 그러니까 구독 안 눌렀으면 빨리 누르고 주변에 전파 좀 하고 10만 좀 빨리 갑시다. 제가 50만 되면은 인제 한번 빌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 초대할 거니까 50만을 빨리 만들자고. 진짜 먼 미래의 일이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에 비해서 투자하는 게 거의 두 배, 세 배로 많잖아요. 딱 성격 나오잖아. 또 10만 돼서 돈 더 벌잖아? 더 쓴다니까? 함께하는 경제. 공유 경제 만들어가자고. 진짜 버는 만큼 저는 다 이제 버는 만큼 쓴다고? 조심해. 저 동아리가 문제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구독, 좋아요, 꽉. 알람 설정, 댓글도 한 번. 폼에 쌓여있어. 오, 잘 먹었고 마지막은 드라이브가 아니었네. 주말엔 먹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용바 나 안 해. 오빠 이미 그렇게 하면은 나 얼굴 안 나와. 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나 안 나와. 용바 용바.